모든 일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이번 영상은 책 소개에 대한 컨텐츠인데요. 단순히 이번에 신간인 혼자 걷고 싶어서라는 책 소개 이걸 떠나서 뭐 책을 쓰게 된 계기라든지 어떻게 출판사랑 컨택을 해서 책을 쓰게 됐는지 이런 거를 먼저 초장에 말씀드리고, 물론 한 권은 절판되었지만 집필하신 책 세 권에 대한 소개는 뒤에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들 해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뭐 교수님들은 막 책을 많이 쓰시기도 하는데, 어떻게 책을 쓰겠다라고 마음 먹었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책으로 쓰여졌는지 우선 그 계기나 동기가 궁금합니다. 일단 글을 쓰게 된 것은 잡지사라든지 그런 곳에서 좀 부탁이 왔었습니다. 글을 꼭지들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글을 쓰게 됐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모이게 된 거죠. 2013년도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우수 저작 및 출판 지원 공모가 있었습니다. 매해 하고 있는데, 사실 건축 쪽에서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죠. 근데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공모가 있다는 걸 알고 무턱대고 지원해봤죠.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덜컥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걷다라는 첫 책을 출판하게 되었죠. 근데 당선 이후에 사실 도시를 걷다라는 책은 내용 자체가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책이거든요. 장애인들이나 어린이들 이런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출판사들마다 이제 대중성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고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출판사에서. 그래서 어려움이 되게 있었죠. 못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왜냐면은 진흥원에서 이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일정이. 그 일정을 못 맞추면 출판이 안 되는 거라서. 근데 안그라픽스에서 저의 생각을 좀 공감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셔서 다행히 잘 출판을 할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계기인 거죠. 첫 번째. 그럼 보통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제가 진짜 출판사 아는 사람도 없고 컨택 포인트가 없어요. 근데 책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책이 쓰여지는 걸까요? 일단 원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유명하지도 않고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원고가 80% 이상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아, 글, 네. 글이? 예. 네, 글이 돼 있어야 됩니다. 글이 돼 있어야 되고, 이를 바탕으로 출판 계획안을 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출판사들마다 양식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기본 양식이 좀 있거든요. 내용이라든지 목차, 뭐 어떻게 타겟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출판 기획안이 있어서, 출판 기획안을 작성하고 원고를 작성한 다음에 그 출판사들한테 연락을 취해야 되는 거죠. 메일을 통해서 보내던, 제일 쉬운 건 메일을 보내는 거고요. 출판사들한테 또는 이제 출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원고를 접수를 받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획안을 올리거나 원고를 올려서 거기서 이제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 연락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메일을 저도 이제 많이 보내봤는데 답이 잘 출판사들마다 친절하게 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는 출판할 수 없습니다. 라든지 그런 메일이 다시 답변이 와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몇 부를 출판할 건지라든지 그 출판 부수에 대해서 인쇄를 몇 프로를 받을 건지 이런 거를 다 계약서에 명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쓰신 책이 도시를 걷다고, 건축 사진 스케치 기초부터 따라하기,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번 달에 나왔죠? 네. 혼자 걷고 싶어서.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도시를 걷다는 혼자 걷고 싶어서가 나오면서 절판이 된 건데요. 네. 도시를 걷다는 장애인은 물론 임산부나 노인 그리고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건축이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사회를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반성 또는 지침서, 이런 내용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꼭지 이제 스케치들을 통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했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사진은 하고 스케치는 직접 다 하신 건가요? 사진과 스케치는 이 세 권 다 마찬가지로요. 모든 사진과 스케치는 다 제가 찍고 그렸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얘기가 주로 있는 거네요. 네.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좋죠. 좋다는 이유는 사진을 출판사에서 따로 찍을 필요가 없고 스케치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것도 다 다른 사람들한테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한꺼번에 해주니까 해결이 되는데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네. 출판사가 돈이 세이브 되는 거죠? 네. 혹시 편집도 직접 하셨어요? 아닙니다. 편집은 출판은 계약을 하게 되면은 출판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원고를 자기가 썼다고 그거대로 출판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은 출판사들의 방향,
추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원고 기획을 하고요. 목차랑 내용이 다 바뀝니다. 다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원고 수정을 하고, 원고 수정이 끝나면 이제 윤문, 교정, 교열 이런 작업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합니다. 표지라든지 내지 디자인을 다시 하고 시안을 만들고 이제 결정을 하고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책을 만들겠다는 마음을 먹고 원고를 제가 썼어요. 네. 일단 1차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출판사랑 컨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1년 정도는 있어야 책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원고가 완벽하다. 그러니까 제일 빠르게 한 게 제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된 거였어요. 네네네. 3개월 안에 나와야 되거든요. 원고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수정이 별로 없다. 그러면 최소 3개월, 그래도 3개월입니다. 네, 인쇄기간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네, 3개월. 이 필요합니다. 최소. 안그래픽스는 그래픽 디자인 쪽에서는 진짜 유명한 출판사인데. 네,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뒤에 이제 전시회 얘기도 할 텐데. 네, 네, 네. 안그래픽스가 이제 성북동에서 전시했을 때는 또 저를 좀 도와줬죠. 오. 네. 안그래픽스에서 안상수 대표님 맞으시죠? 네, 네, 네. 안상수채라고 있잖아요. 네, 폰트. 네, 네, 네. 아무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그렇죠. 그게 이제 안그래픽스 대표님 네. 폰트입니다. 그게 1900년도에 제가 대학생을 할 때 되게 유명했었던 책이었죠.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페이퍼에 거의 50% 이상이 안상수채로 작성된 네, 페이퍼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안상수 선생님이 책 디자인도 많이 했었고 4.3 그룹 할 때도 첫 번째 책을 안상수 선생님이 디자인하신 거니까 그런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시기였던 거죠. 두 번째 책이 건축 사진 스케치 기초부터 따라 이거는 교재 같네요. 네, 교재. 근데 교재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사진은 단국대에서 건축 사진 강의를 하고 있고 예, 디노마드에서 사실은 건축 사진하고 스케치를 강의를 한 몇 번 했었습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 좋은 내용을 좀 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건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온 케이스. 네네, 이건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쓰실 수 있겠냐. 네. 그래서 쓸 수는 있는데 기존에 있는 책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으로 쓰게 됐고요. 건축 사진 스케치 기초부터 따라하기는 제목은 사실은 기초부터 따라하기라서 되게 네.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시중에서 나와 있는 건축 사진 책이라는 거와 건축 스케치 책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딱딱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죠. 그 딱딱한 내용은 아니고 조금 그래도 쉽게 좀 부드럽게 쓰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과 시각을 통해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책을 좀 쓰게 된 거고요. 예, 그렇지만 건축 사진하고 건축 스케치 기초를 한 권에 만나볼 수 있다라는 장점을 좀 갖고 있는 책입니다. 네. 나아가서는 이제 건축 사진하고 건축 스케치가 만나서 어떻게 일상을 좀 개성 넘치게 표현하는지도 마지막 꼭지에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을 수록을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건축을 바라보는 이제 다채로운 시각과 표현법을 좀 담아보려고 했던 책입니다. 관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네네네. 네. 근데 사실 읽어보시면은 다 아는 얘긴데 네. 이러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네네. 건축학과 학생들이라면 더구나 더 그렇게 느끼실 거고요. 이 책은 목차를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차는 봤거든요. 네네네. 건축물마다 3개씩 묶어가지고 특정 키워드를 갖고 거기 이제 가가지고 사진 같은 것도 올리시고 본인의 생각도 올리신 그런 책이죠. 네네네. 이 책은 어떻게 집필하게 되신 거예요? 이것도 그 여러 꼭지들을 사실은 어떤 잡지라든지 이런 곳에 썼던 기고했던 글들도 있고요. 예, 그거를 새로 다 기획 의도에 맞춰서 다시 재가공하긴 했지만 네, 혼자 웃고 싶어서는 도시와 건축이 주고 있는 의미를 관심과 애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서울의 30가지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슬렁거리고 머뭇거리는 배를 통해서 도시와 건축을 관찰하고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면서 이제 스쳐 지나가기 쉬운 순간들을 글과 사진 그리고 30개의 스케치를 통해서 재해석하고 읽혀지는 공간의 고유함을 좀 찾아보려고 했던 대중서입니다. 대중서. 에세이로 나왔습니다. 에세이로. 이번 책은. 네. 근데 건축사이시면서 박사시면서 회사. 네. 저도 이것저것 많이 하는 타입인데 저보다 더 좋은 타이틀을 더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모든 일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이름 밤과 주말에 이루어집니다.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책이 좀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출판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출판사하고 지금 얘기된 건 없는데요. 정리해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뭐 건물의 지하라든지 건물의 사이 공간이라든지 옥상, 가로수, 벤치. 사실 요즘 걷다 보면 벤치가 다 사라졌죠. 맞아요. 옛날에는 다 있었는데 예전에는 쓰레기통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주고 살펴보려고 하는 글들을 좀 모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공간에 사실 놓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지나쳐버리는 것들이죠.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를 왜 잘라야 되는 건지, 왜 남아있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필요하고, 주목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떠나서, 남아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오래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지나쳐보는 일상의 요소들을 포착을 하고 세밀하게 좀 들여다봐서 탐험하는 내용들을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왜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이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인력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네. 그러니까 혼자 걷고 싶어서에서 꼭지 중에 하나가 강남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지자체가 다르거든요. 그 경계가 강남대로입니다. 네. 근데 놓여 있는 게 다릅니다. 오른쪽에 놓여 있는 거와 왼쪽에 놓여 있는 벤치 모양도 다르고. 가로수 형태도 다르고 다릅니다.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혼자 갖고 싶어 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잠깐 스포하자면은 네. 그게 놓여있기 전에 노점상들이 사실은 강남에 많았죠. 네. 첫 번째는 노점상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가 다르니까 디자인이 다른 거죠. 그게 강남대로의 경계로 이루어지고요. 블록이 달라요. 그래서 느낌이 오른쪽과 왼쪽의 블록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 세 권에 대한 소개를 잘 들었고요. 저는 또 세 번째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